보험 하나 우리가 가입할 때 엄청 따져보잖아요. 몇 세까지 얼마를 월에 내야 되는지를 막 진짜 몇 개를 따져보고 가입하는데, 학원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접근을 하지 않으세요? 일단 투입. 저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고요. 아직 두 돌이 안된 아이의 엄마고요. 그리고 사교육걱정 세상에서 정책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대학에서 교육학 공부했고요. 사대 졸업하고 나서 바로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제도권 학교에서도 해봤고, 또 대안학교에서도 해봤죠. 그래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두루 만나왔었는데, 조사를 할때 사실 되게 행복했어요. 저 나름대로 아이들 가르쳐보는 일 하고 싶었고, 제 20대의 젊음을 진짜 다 바쳐서 거의 열심히 일을 했는데, 결국은 봉착했던 문제가 그 아이들의 행복에 뭔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시 경쟁, 그리고 또 뭔가 살아남아야 된다, 이런 생존 불안,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제가 제도권에서도 느꼈지만, 또 대안교육에 있을 때에도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게 진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또 어느 순간 대안교육을 통해서 입시 경쟁에서 좀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었어요. 결국은 목적지는 대학 입시, 대학 성공, 대안 아닌 대안 학교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고, 제 젊음을 사실 거의 바쳤다시피 한 그런 학교를 멈추고, 되게 심신이 너덜너덜 해진 상태로 뭔가 다른 학교 교사로 가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거는 제가 좀 스스로가 정비가 안된 상태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, 그래서 내가 봉착했었던 그 입시 경쟁 문제, 그 최전선인 호랑이 굴로 한번 가보자. 등지고 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분야를 밑바닥부터 좀 보고 싶다. 때마침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사교 기업이 거기서 직원을 뽑는데, 이제 교수학습 분야의 연구 개발 인력을 뽑고 있었어요. 예, 이렇게 채용 공고 마지막 날 이렇게 서류를 쓰는데, 예상을 뒤엎고 제가 합격을 해버린 거죠. 그래서 두루 뭐 출판 학원 사업, 뭐 온라인 강의 사업, 두루 사업 기획하고 전략 기획하는 일을 경험했었어요. 어느 곳이나 이제 조직을 유지, 운영,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건 이제 사교육 걱정도 마찬가지지만, 구매하는 이제 사람이 잘 분별해서 그거를 좀 영리하게 잘 활용하면 좋은데,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는 학부모지만 이제 사용하는 사람은 아이들이잖아요. 근데 아이들은 아직 인격이 미성숙한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분별해내기도 쉽지가 않고, 그리고 막 이렇게 성공 사례들만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. 광고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끼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성공 사례 뒤에는 사실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이 잘 부각이 안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,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 분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사교육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죠. 뭐 성적대에 상관없이 사실 지금은 진도라는 개념이 다 상이 다른 것 같아요. 내가 적절하게 좀잘 진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에, 학교 시험을 아무리 막 점수를 잘 봤더라도 뭔가 계속 부족한 것 같잖아요. 왜냐하면 옆에 친구에 비해서 진도가 처지면 또 불안하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진짜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그 기준선을 누구로 잡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, 일정 수준 이상의 그 학업 성취가 사실 되면은 굳이 이제 사교육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, 불필요한 사교육을 이제 어떤 친구를 따라가기 위해서, 옆에 집 아이의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는 학교 교육 과정의 그 진도인 것 같고요. 그래서 내가 교과서를 풀었는데, 예를 들면 교과서를 다 문제를 못 풀어요.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도. 근데 교과서라는 거 기본적으로 문제집이 아니라 이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기 위해서 개념에 대한 기술이 충실하게 되어 있고,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이제 확인 문항들이 소수 들어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, 그 문항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제 사교육에 가서 선행 진도를 수업을 받는다. 그러면 사실은 돈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. 절대 기준치가 학교 교육 과정의 진도, 수준, 난이도 범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.
요즘은 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그 고물가 시대. 예. 자, 부모도 이런 상황에서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소중한 그 노후 자금, 은퇴 이후에 이렇게 저축하셔야 되는 자금을 빼서 사교육에 많이들 투자하시고, 실제로 지금 뭐 초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 사교육 참여율로 봤을 때한 88%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, 이렇게 전국 지표로 나오고 있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노후가 아이들의 사교육비에 저당 잡히면 안 된다,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, 그 요즘 뭐 지속 가능한 소비 이런 말 많이 하는데, 전 지속 가능한 사교육 소비도 어떻게 보면 개념화가 필요하다. 그래서 부모랑 자녀 세대가 뭔가 이 소비를 하면서 오래도록 같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해야 되잖아요. 우리가 기왕 돈을 쓰는데 이렇게 불쾌한 소비를 하면 안 되는데, 이상하게 학원비는 이제 지불하면서도 사실 상당히 좀 불쾌해. 기본적으로 아, 이거 학교가 잘해주면 안 써도 되는 돈인데, 이런 마음들. 그리고 아무리 써도 뭔가 내가 충분히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이 좀 없어지는 소비 종류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부모랑 같이 아이가 행복하려면, 오래도록 그러려면 필요에 따라서 진짜 학교 교육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적절한 시간이랑 적절한 비용을 써야 되거든요. 보험 하나 우리가 가입할 때 엄청 따져보잖아요. 몇 세까지 얼마를 월에 내야 되는지를 막 진짜 몇 개를 따져보고 가입하는데, 학원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접근을 하지 않으세요. 내가 몇 살까지 이 돈을 내야 될지를 절대 따져보지 않으시고 일단 투입 이렇게 되는데,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.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끝을 계획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영양제 먹는 거에 많이 이제 비유를 하는데, 내 건강이나 내 체질이나 아니면 뭐 내 식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는데, 주식은 이제 음식이고 보충제로 영양제를 챙겨 먹듯이, 주식은 학교 교육이고 이제 영양 보충하듯이 부족한 부분들을 사교육으로 좀 채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, 영양 보충제를 누가 먹을 때 시작할 때 이거 평생 먹어야지 하지 않잖아요.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를 계산해 가지고, 저 같은 경우에 이제 3개월치 뭐 180정 이런 거 이제 계산해서 사거든요. 살 때 사교육도 소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사교육 소비자 가 되는 길이 아닌가,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월급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사교육에 어떻게 보면 본연의 기능이 학교 교육을 좀 보충하는 순기능이 있잖아요. 그래서 학교에서 좀 배울 수 없는 과목이나 분야나 혹은 학교의 수업이나 선생님이 좀 잘 적합하게 맞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내가 이제 제때 잘 배워야 되는 것들을 그 시기에 좀 놓쳤거나 그래서 이후에 학습이 좀 잘 안 돼,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에 학교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. 그 보편적인 진도가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지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저는 사실 사교육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무슨 사교육 해야 돼요, 이런 거 이제 무엇에 대해서, what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, 사실 what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how to,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의 방법적인 측면인 것 같고, 그 방법을 좀 사교육걱정 세상에서는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,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일단 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으실 거고요. 두 번째는 사교육을 바라보는 관점, 그리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태도, 사교육을 다루는 스킬, 요 세 가지는 얻어가실 수 있을 거다. 세 가지는 국내에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다. 우리 강의에서만 알려줄 수 있다. 사교육을 시작하고 끝내기까지 어떤 것들을 좀 촘촘하게 따져보고 짚어서 이용하셔야 되는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교육의 이용 꿀팁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게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들을 녹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본인이 현재 사교육을 아직 이용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주변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교육을 어떤 식으로 소비해야 되는지를 좀 잘난 척하면서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분들도 구매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, 이걸 통해서 강의 구매 자체로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한 단계 더 빨리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안녕, 감사합니다.